백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이 판결로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만은 더욱 설상가상인 것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쪼개기 후원금 네. 이 수사를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뭐 수사를 한다고만 했었지 별다른 움직임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쌍방울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이 쌍방울 임원들이 이제 소환을 조사를 한 거는 바로 그 대선 때 2021년도 대선 네. 때 이 쪼개기 후원금 관련인데 현재 드러난 걸로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드러났는데 예.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는 이 공직선거법상 한 사람이 1년에 1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대의 후원금을 쪼개기 명의로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임원들 진술은 검찰에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로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지금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물론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과연 이재명 대표 쪽에서 후원금, 소위 선거법,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넘는 돈을 쪼개기로 해달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입증이 안 될 때는 처벌이 곤란합니다. 예. 그러나 이 김성태 지금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다 시인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아홉 가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재판 중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진술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상당수 검찰로부터 부터는 이 어떤 그 수사의 탄력을 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중한 처벌로 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대북 송금 사건 그 법정에서 진술을 했죠. 진술을 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그 당시는 이제 부지사였겠죠.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그 경선이 막 시작돼서 후원금 모금한 첫날 네. 좀 많이 들어와야 힘이 생기는 것 그렇죠.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그때 김성태 본인을 비롯해서 다른 임원들 임원들 명의로 그리고 그 김성태하고 가까운 그 KH 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배상윤 네, 회장동 여기도 해외 지금 해외 도망가 있어요. 네. 여기도 이 대북 송금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고 네. 선양에 가서 롤렉스 시계 10개인가 갖고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네, 다 나눠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KH그룹 관계자 등 해갖고 1인당 1천만 원씩 분이 못 오니까 쪼개기로 그렇죠. 네. 1억 5천 원 하더라도 한 15명은 동원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 했을 네. 걸로 안다 그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법정 증언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낸 것은 알지만 또 KH에서는 얼마 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많이 돈을 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전화까지 왔다는 것을 다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야. 받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때 당시는 이제 대선 후보였죠. 경기지사는 사퇴하고 대선 후보한테 보고가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당시 경선 첫날 얼마 들어오냐 해가지고 서로 경쟁 벌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할 부분이 그 선거관리위원회도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또 그 임원들 임직원들 이름을 확인해서 이제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안 받았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런 어떤 그 법에 대한 향후에 대비를 위해서 아마 안전장치를 하면서 이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드러내놓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테크니컬한 어떤 그 수사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인 대선 후보가 나는 전혀 몰랐었다. 내가 대선 후보로서 그 후원금을 일일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가 후원금을 냈는지도 사실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검찰이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난감한 그건 후원회장이 알아서 했지 네. 자기는 잘 모른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정치인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예. 또 하나는 10일 날 오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부장판사지요.
여기서 이중교사 문제에 대한 이 증언이 있었어요. 네네. 원래는 지금 다 끝났는데 이재명 측에서 KBS 무슨 국장, 그 당시 PD, 네. 또 무슨 기자, 본부장 이거 불러가지고 다섯 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기획제작국장인 남모 씨가 나와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주범으로 몰기로 KBS 오고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죠. 오고 협의한 바 없다 이렇게 또 부인해버렸대요. 그리고 그 당시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에 있던 김진성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진성 씨. 이 사람도 그런 거 전혀 자기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했으면은 더 이상 뭐 이중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 더 할 것도 없고 이제 결심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선거를 해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위증을 요청한 부분이 녹취록도 법원에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되는데 더군다나 관련자들 나를 주범으로 몰고 그다음에 성남시와 KBS는 빠지는 형태로 나를 몰아왔다 이렇게 지금 했던 부분. 그래서 누명을 썼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지금 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렇습니다 기소가 된 네. 상태인데 이번에 KBS나 뭐 김진석 그다음에 성남시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모두 그런 사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중교사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심리가 곧 끝나서 그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화영 1심 재판으로 조만간 기소가 돼서 이제 네 번째 재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개 재판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이 쪼개기 후원금 수사는 백 교수님 이야기대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네. 할 문제입니다만은 이중교사 문제는 지금 추가적으로 신청했던 증인들도 거의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선고만 네.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8월, 9월 이거는 쯤에는 보통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이 그 휴정기가 네.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9월 늦어도 뭐 9월 말 안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1심이 나올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법리적인 분석이라든가 지금 나오는 걸 분석을 해보면요 유죄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그 100% 가까운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법적인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교사를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은 안 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법조인들은 한 2년 정도 실형에 뭐 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집행유예. 있죠. 네. 그래도 집행유예만 되더라도 대선 못 나옵니다. 못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아 그래도 네. 1심만 나오더라도 네. 2심, 3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없죠. 본다면은 네. 민주당 내 내부 동요가 크게 일어날 것 아닙니까? 일어나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재판이 네. 계속 돼야 하느냐 중단되느냐 이거 지금 크게 논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헌법에 그 규정된 대통령은 네. 이 재직 중 그 외환 내란에 이 죄를 범하지 않을 때는 소추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 소추가 이 기소 후에 탄핵 소위 말하면은 그 재판 소추냐 아니면 재판까지도 예, 포함되느냐 예, 아니면 수사에서 기소까지냐 예, 되느냐 이제 이 논란이 있는 거죠. 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그런 논란들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중교사까지도 실형이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되는 거죠. 설상가상이 되고 네.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한 내부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요. 있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 대선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적합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상당히 여권이 아닌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등극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특히 이중교사 같은 건 지금 복잡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이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2027년 이전에 대법까지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다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그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너무 명백한 사안 아닙니까? 심리 속행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무슨 법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증거가 약하다거나 뭐 그 야권에서 주장하는 뭐 소위 편견 오만 법리적인 착오 이런 게 전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까지도 소명이 다 된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를 꼭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죄가 나온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준석 혐의는 거의 뭐 여러 그 진영을 떠나서 법리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채집된 증거라든가 관련자 진술이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유죄 판결이 거의 100%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큰일이죠. 그렇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걸 길게 2020년 갈 수가 없는 대선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 항소하고 상고는 하겠죠. 하지만 대법원까지 예. 가는 것도 향후에 3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앞에 계속 파고가 쓰나미처럼 네. 몰려올 것 네. 같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더 증폭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파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소위 말하면은 그 항해 이 방파제를 계속해서 넘나드는 형태가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